수능 실감하다 대28 내신 비법 노트 시작해 보자. 자, 1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이, 자,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적었다가, 아, 이게 작업하는 너무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좀 간편하게 노트 정리를 좀 했습니다. 선생님 설명 잘 따라오면서 필기해 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1번.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가치와 요거 해석 잘해야 된다. 여기서 그들은 그 가치를 얘기하거든. 그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되는 거야. 가치와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믿음들은, 여기까지 주어. 자, are, 렌즈다. 되겠니? 자,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and through lenses를, 자, 요거를 관계 대명사의 형태로 바꾸면서 and하고 lenses 없애면서 관계 대명사 위치 적어준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치사는 그대로, 그대로 적어준 거고. 자,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는 어차피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가 없어진 것이므로 뒷문장은 완전하다. 되겠지? 그래서 뒤에 보면 삼형식이잖아. 그래서 위치만 적으면 안 된다. 그거지, 그지? 위치만, 에이, 만약에 위치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X. 되겠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는 렌즈가 바로 이 가치와 그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믿음이다. 됐나? 나 주제는 여기 있어요. 자,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러한 렌즈가 제공을 하는 관점들은 수일 지잡아야 되겠지? 관점들은 are, 뭐다? 종종. 자, 무엇 무엇에 대한 되는 거야. 자, 여기서 of는 무엇 무엇에 대한. 자, what like는 how하고 같다. what like는 how와 같다. 자, 어떻게, 즉, 삶이 어떻게 되어야만 되는가. 그 당위성을 얘기한 거지. 어떻게 삶이 되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무엇이 아니라 what it is. 삶그 자체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삶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됐니? 삶의 본질보다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삶의 당위성이라고 할수 있고, 요거는 삶은 무엇인가는 삶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그 렌즈는, 렌즈가 제공을 해주는 관점은 삶의 당위성이다. 이게 글의 포인트.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결국 주제가, 가치가 제공하는 견해는 삶을 보여주기보다는 당위와 관련된 것이다.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글의 주제나 빈칸으로 이쪽 부분을 줄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부분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고, 자, 글의 주제라고 확인해 놔야 된다. 알겠니? 나중에 시험 전에 볼 때도 요 부분을 정확하게 봐라. 자, 접속 부사 문제로 출제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실 때이 자체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지난 시험에서처럼 골라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근거 제시하는 거다. 그래, 주제 다음에 나오는 근거 제시. 자, 미국인들은 소중하게 여긴다, value. 뭐를? 개인주의를. 자, 여기에 so that 있지,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한다. 자, 그 다음에 value a highly를 통째로 가야 돼. 높게 평가하다는 뜻이다. 근데 여기에서 highly가 high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냥 요렇게 통째로 같이 수거로 잡아놓으세요. high 하면 돼. 높게 평가를 한다. 자, 그 결과로 그들은 ten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보는 경향이 있다. 뭐를?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들을 뭐로서, as 뭐뭐로서 자유롭고 동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치?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거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분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꼭좀 암기하시고, 자, 성공의 목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러한 가치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해라는 그 가치는 결국 그들을 못 보게 한다. Blind A to B. A에게 B를 보지 못하게 한다. 자, 뭐를 보지 못하게 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관계대명사 주격 되겠고 that keep people from ing A를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위에다가 적어야 되겠지? A를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뭐를 못하게 한다? 성공을, achieving, 달성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환경이라는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두 자유롭고 동등하다라고 믿게 되면, 야, 환경이 뭐가 중요해? 다 상황은 똑같이 너 능력에 달려 있는 거야, 성공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환경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되겠니? 자, 아주 참혹한 결과, 무엇의 가족의 가난함이라든지, 부모님의 낮은 교육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자, 이 dead end라고 하는 게그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골목, 또는 막다른 길. 앞이 막혀 있는,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그 직업이라는 것들이 가져오는 결과지, 그지? 그 아주 참혹한 그 결과가 그럼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Drop from sight.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겠지. 논리성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왜? 환경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 가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의 결과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지? 부모님이 가난하면 어때? 네가 똑똑하면 되지. 네가 노력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자, 대신 미국인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또는 본다. 뭐로써? is not taking advantage of.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뭐를?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본다. 즉가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성공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지. 또는 as having some inherent laziness, 게으름 또는 dull mind, 아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다. 되겠니? 그리고 그들은 안다. 그 미국인들 얘기한 거지. 미국인들은 안다. 접속사 대 생략돼 있고 그들이 are right, 옳다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대중 매체가 여기서 미디어는 복수형입니다. 자, dangle before their eyes. 그들의 눈앞이야. before는. 그들의 눈앞에 개인의 매력적인, enticing,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dangle, 달아놓는다. 또는 제시한다. dangle 원래 달려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제시한다. 그 제시를 눈앞에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 주격 관계대명사. 자, have succeeded. 성공을 해왔어. 무엇에도 불구하고, the greatest of the hard, 자, handicaps. 이 고난에, 가장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성공을 했는데, 그러한 개인들의 이야기들을 딱 눈앞에 제시를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미국인들은 그 노력을 개인이 얼마만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가치가, 자기들이 어떤 믿는 그런 가치가 제공을 하는 견해는 현실 그 자체, 환경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라는 당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되겠니? 잘 정리하시기 바란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 당신의 뇌는 originally, 원래 is, 이다, like, 뭐뭐와 같은 이렇게 된 거야. 자, 작은 텅빈 다락방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have to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 이거 아직까지도 안돼 있는 애들이 있어. 자, 이 뭐뭐 해야 한다. 뭐를 해야 된다. stock 채워야 된다. 자, 텅빈 다락방이고 그텅빈 다락방을 just such furniture 어떤 거 as you choose 네가 선택을 하는 대로의 가구들로 채워야 된다. 되겠니? 그 뇌는 원래 작은 다락방이어서 자, 네가 선택하는 대로 그 다락방에 가구를 채워 넣어야만 된다. 되겠나? 오케이. 여기서 가구는 뭐 기억, 정보 뭐 이런 거겠지? 자, 만약 뇌가 held on to 보유하다, hold on to의 과거형을 적은 거고. 그 뇌가 받은 모든 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 뇌가 받은 모든 것을 보유를 한다면, 그것은 so that 또 나오지? so that.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그것은 뭐야? 뇌를 얘기하는 거야, 뇌. 그 뇌는 많은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뇌는 run out of 부족해질 거다. run out of 부족해지다. 자, room 여기선 공간이 되겠지. 방이라기보다는 공간이 부족해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 어떠한 정보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가 지금 no가 붙어 있다. no가 있기 때문에 accept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걸 n이라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바꿔내 여기를 n이라고 바꾸면 reject라고 해야 된다. 알겠나? no 때문에 accept가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하겠죠? 자,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공식 아직까지도 못 외웠다. 그러면 반성하고 외웁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 과, 이 뭐입니까? if 절에 과거형 시제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쓴다. 그리고 이 놈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다. 됐지? 그러니까 뇌에다가 막 계속 정보를 집어넣으면 뇌는 결국에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 이상의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정보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잖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바보는 받아들일 거다. Order funny things. 모든 가구들을 받아들일 거야. 무엇의 모든 종류의. 자, 어떤 종류?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여기에서 come across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만나다라는 뜻이다. 무엇을 만나다. 자, 이게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뭐를? funny things. 가구들을 받아들일 거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은유적 표현이야.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결과로, 컴마 찍혀있지? 컴마 찍혀있고, so that은 그래서, 자, 그 정보인데, 어떤 정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다시 꾸며주면서, might be useful to him. 여기서 him은 바보 되기, 바보. 그 바보에게 유용할 수도 있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 정보로 못 받아들이지, 뇌가. 그래서, get crowded out.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로 잡아 놓으시고, 쫓겨나게 된다. 되겠나? 자, 또는 기껏해야, at best. 섞여져 버린다. 뭐와 mixed up with. 뭐뭐와 섞이다. 수많은 다른 것들과 섞여져 버리게 된다. 무엇이 이 유용할 수도 있는 정보가. 자, so that 다시 컴마. 그래서 그는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 것을 어려워하다. 그는 아마도
여기서 레인의 무엇을 찾아내다야. 자, lay his hand on을 통째로 해서 무엇을 찾아내다. lay his hands on. 그의 손을 어딘가에 놓다 해서 무엇을 찾아내다. 그 지식을 찾아내는데 어려워할 거다. 왜? 다른 많은 것들하고 중요한 정보가 섞여 버려서. 아, 내가 이거 기억을 했나? 뭐 아니면 내가 이걸 봤었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어려워지게 된다. 됐지? 자, 실수다. 뭐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왓땐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뒷문장 완전이야. 자, 이 작은 방이 뭐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이게 뭡니까? 실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작은 방이 뭐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이런 정도로 볼수 있잖아. 맞지? 자, depend upon이네. 자, upon이나 on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depend upon this. 이것에 의존해라. There comes a time. 시간이 온다. 이거야. 주어 동사의 위치가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when이 time 꾸며주고 있다. 자, 모든 지식을 매번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식을 매번 더하기 위해서. 됐지? 지식을 매번 더하기 위해서. 자, 너는 잊어버려야 된다. 무언가를. 네가 전에 알고 있던 무언가를 까먹어야 된다. 빈칸 추론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잡으라 할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주제를 보게 되면 이제 뇌라고 하는 거는 저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거잖아. 맞지? 네가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작은 이러한 공간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작은 공간이 탄성이 있는 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정도라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잖아. 맞지? 정답은 4번. 확인해주면 되겠더라. 자, 3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아이스크림에서 설탕이 하는 역할이에요. 간단하다. 마지막에 뭐 정리를 합니다만. 자, 아이스크림에서의 그 설탕의 분명한 역할은 뭐 하는 거다?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품을 달게 하는 거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래 주제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그러나,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설탕은 또한 역할을 한다. 이 나이 또 나왔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질감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on 아이스크림의 질감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이게 그래 주제죠. 자, because, 왜냐하면 설탕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자, 얼리는 온도, 혼합물에, 즉, 다시 말하면, 혼합물의 어느 농도야? 즉, 혼합물의 어느 온도를 to drop,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됐나? 그, 어느 점이 떨어져서 더 차갑게 된 상태로, 그 아이스크림이 형성된단 말이야. 되겠어? 자, in fact, 사실상, 이건 그냥 1쿼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 1쿼트 아이스크림 혼합물에 그 설탕 한 컵은 그러니까 어느 점을 떨어뜨린다 그랬으니까 대략 화시다, 화시. 화시 2도씨 정도 어느 점을 떨어뜨린다. 자, 어느 점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뭐 순서 같은 데서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잡아놔야 되겠지? 어느 점이 2도씨 정도 떨어지는 거. 화씨 2도씨 정도 떨어진다는 것은 또 뒷문장 완전. 그래서 that 아이스크림이 반드시 chilled는 냉각된, 냉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아래로지 당연히. 우리가 보통 0도에서
어니까 그 0도보다 어느 점이 떨어지니까 정상적인 어느 점 아래에서 냉각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겠나? 자, 무엇의 어느 점? 물에. 만약에 아이스크림의 결정체가 R2 form, B2 용법이지. 뭐뭐 할 것이다. 형성이 될 것이라면. 됐니? 자, 3번은 사실상 정답으로서 전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건데, 그냥 문법적인 부분에서 쌤이 그냥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 아이스크림의 맛은 향상이 될수 있다. 모함으로써 아이스크림을 극도로 낮은 온도에 저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그 글의 주제인 아이스크림의 어떤 질감에 설탕이 미치는 어떤 역할 또는 가지는 역할,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 맞지? 낮은 온도에서 아이스크림을 보관을 했을 때 아이스크림의 맛이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글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는 앞문장 전체, 여기서 is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접속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잘 봐, 여기가 주어지. 그 다음 여기가 동사, 여기가 PP. 그러니까 본동사 다 나왔어요. 한 개. 접속사 없으니까 접속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아이스크림을 저장하는 것은 만든다. 아주 아웃스탠딩, 눈에 띄는 차가운 느낌, 감각을 만들어준다. 언제 동안 while 접속사 뒤에 문장이 나와 있어. 아이스크림이 당신의 입안에서 녹는 동안. 됐나? 자, 문법 정리는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안 쓰면 뭐별 의미는 없다. 내용만 조금 보시고요.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가는 거야. 아이스크림 안에서 설탕의 그 함유량 되겠지. 뭐 내용물이니까 그냥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는 점의 온도는 떨어진다. 대체. 자, 이렇게 지연된 어는 온도는 주어. help to 부정, 이게 to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 그다음에 keep 목적어 형용사 해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꼭좀 잡아놓고 해석을 합니다. 아이스크림의 결정의 크기를 매우 작게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되겠니? 어느 점이 떨어져서 어느 점이 이 연기가 되는 거. 연기된 어는 온도는 되겠지? 왜냐하면 뒤엔 문장으로 돼 있어. 자, 이 fairly 또는 선생님 영어로 요렇게 moderately good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괜찮은 이야기, 합당한 이런 거다. 선생님들이 어휘 문제 낼수 있어서 확인해 놓은 거고 이 적기에 적기. 이 적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양이 can be done,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제 동안? 그 어는 과정 동안.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걸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휘젓지. 짝대기 같은 걸로.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 됐나? 자, 뭐를 하는 데를 돕는다? 어떤 아이스크림 결정체의 이게 이제 그 혼합물. 덩어리잖아. 그래서 아, 그 결정체 덩어리를 break up 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느 그 과정 동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휘젓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되겠나? 자, 여기에서 aggregate를 만약에 또 선생님들이 단어 문제를 준다면 A single group 이렇게 해서 영영풀이로 해놓은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합쳐지거나 뭐 똑같은 말이지 합쳐진 작은 덩어리 뭐 이렇게 그룹 이렇게 보면 된다. 하나의 그룹 작은이 아니고 자 as they slowly form해서 그들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됐니? 그래서 이 결정체가 이 형성이 될때 계속적으로 이걸 부숴주는 거지. 계속 부숴주면
계속 가늘게 될 것이고, 그럼 질감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 됐니? 자, 4번 갑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자, for those of us. 우리 중 누군가에게, 아니면은 뭐 우리에게 이렇게도 되고요. 자, who have lived.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야. 인터넷과 모바일 계산 또는 커뮤팅, 모바일 계산, 뭐 이동식, 뭐 계산의 발명을 통해서 살아온 우리 대부분에게 it feels like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자, 디지털 기술은 뭐뭐처럼 느껴진다. 마침내 reach는 완전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고 뒤에 아가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고 목적을 쓸 수가 있다. 됐니? 그래서 mature phase 하게 되면 자, phase 하게 되면 성숙 단계, mature phase. 성숙 단계에 이미 마침내 도달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 전문가들이 너에게 말을 해줄 것처럼 우리는 b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으냐? 거의 scratch the surface.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밑줄을 딱 꺼놓고 이것의 의미를 적어라. 이렇게도 문제 낼수 있잖아요. 자, 요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는 표면을 긁다인데 사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시작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디지털 기술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영어로 만약에 뭐 선택지에서 나온다면 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뭐 디지털 기술은 has just begun to develop. 이제 막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했다. 요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글의 주제가 이미 여기서 나왔어. 성숙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너희들한테 그냥 내가 한번 적어보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안 나오지? 그러니까 A는 날아가고요. B. 이러한 현대의 디지털 세상은 제공을 한다. 많은 것을 어떤 많은 것, 투부 정사의 형사 용법으로 뒤에서 멋지를 꾸며주고 있다, 얘들아. 그래서, 뭐뭐 할, 우리를 놀라고, 기쁘게 하고, 뭐, 매혹시키고, 뭐, 이런, 거다 같은 뜻이죠. 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서, 준동사 자리, 여기가 본동사니까, enabling. 우리로 하여금 things 것들을 할수 있게 한다. enable 목적어 to부 정사. this는 여기서 생략돼 있고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가능하다고가 되는 거야. 자, 요게 어떤 거고 think 목적어 형용사. 오형식이지? 여기에서 목적어 선생님 없는데요. 목적어가 지금 선행사로 이렇게 간 거예요.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잡아줍니다. possibly 하면 돼. 목적격 보호자리야, 요거. 우리가 5년 전에만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해준다. 됐지? 자, 그게 뭔데?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고용을 할 선택을 가진다. 여기서 hiring은 이용하다라고 보면 돼. 앱을 고용을 하는 선택을 가진다. 뭐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비서로서 됐나? 그럼 이 뒤에 내용이 뭐 나오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비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our personal assistant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요 앱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지. 그치? 뭐, 난다 적어주면 돼요. 자, 이 앱은 보낸다. 이 우리에게 생일, 인사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병렬구조라고 해서 쌤이 네모를 쳐놓은 거야. 우리에게 자극을 할수 있다. 찌르다. 이런 얘기야. 언제? 친구가 어떤 troublesome news. 좀 문제가 되는 소식을 올렸을 때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렬 구조니까 remind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적절하게 내일 옷을 입으라고. 뭐처럼 보이는, 자, 이게 it looks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 아까 앞에서 나왔지? 자, 비가 올 것처럼 보일 때 내일 적절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을 또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됐지? C. 매일, 매일 새로운 앱들, 그런데 수만 개야. Tens of thousands. 수만 개의 새로운 앱들이 자기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수동 들어가는 게 맞겠지? 개발되어진다. 그리고 보다 스마트하고 보다 더 강력한 장치들이 디자인되어진다. 뭐 하도록 to replace가 맞아. replicate은 복제하다다. 복제하다. 단어 요것도 잡아 넣으세요. 예상 문제니까. 자, replace는 대체하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진다. 너의 호주머니에 있는 현재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고 뒷문장은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왔어야 되겠지.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replace하고 병렬구조로 fill 들어간다는 거. 해석상 알수 있다. 우리의 삶의 격차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진다, 디자인된다. 여기서 have yet to 동사 원형은 아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아직은 디지털화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격차를 채워준다. 대체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거죠. 뒤에 동사만 있으니까. 그래서 whose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예상 문제 이렇게 해봤어. 됐나?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글의 주제 설명해 보면 디지털 기술이 이제 완전히 성숙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막 시작했다. 이거지. 디지털 기술은 시작에 불과하다. 요 정도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됐나? 오케이. 마지막 5번 간다. 자, 역사학자인 이 워밍턴, 워밍턴이라고 해야 되나? 워밍턴에 따르면 이러한 부재 또는 이러한 존재, 은화다, 그지? 은화의 부재가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쌤이 예상 문제로 낸 거고. 그럼 이게 중요한 거지. 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야 돼요. 맞지? 문제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은화의 부재는 보여준다. 무역이 주로 이런 사치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기간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 힌트가 되겠지. 순서 문제 같은 데서. 맞지? 자, 가봅시다. 인도에서 지역의 상품은 수혜일지 월 구매가 되어졌다. 자, 내구성 있는 금과 은화와 함께. 자,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원래는 이제 이 치, 저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was dated 이런 식으로 수동형으로 갔겠지. 근데 접속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접속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was도 같이 날린 거예요. 그래서 it's dated 되어 있는 거다. 이 각각의 동전은 로마 황제의 이미지에 의해서 날짜화 되어진다. 되어졌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로마 황제의 재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 황제가 누구의 얼굴이 찍혔는가를 보면, 그때의 시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각각의 금화, 은화는 그 로마 황제의 이미지에 의해서 이 뭡니까? 날짜가 찍혀진다. 되겠지? 찍혀졌다.
자, 여기 보면 은닉물 나와 있지? 저작물. 이와 같은 동전의 저작물, 저작물. 그러니까 이 동전이 어딘가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작물을 찾았단 말이야. 뭐그 동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동전들은 여전히 발견이 되고 있다. 수동태 진행형 비빙 PP. 남인도에서 자, 그럼 본동사가 이미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준동사가 다시 나오는 거고. 자, 만약에 선생님들이 풀면 an offers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에게 힐끗 보기를 제공을 한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볼수 있게 해준다. 뭐를? 무역의 패턴을. 자, 2000년 전에 패턴이, 자, 무역의 패턴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수 있게 해준다. 자, 그들은 포함을 한다. 금과 은화를 무엇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의 재임 기간까지의 금화, 은화를 보여준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27년에서 서기 37년까지다. 자, 본동사가 include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준동사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아주 왕성한 거래, 무역을 나타낸다. 이 vicious는 악의, 안 좋은 이런 거야.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긴 걸 찾다 보니까 선생님 요거를 썼어요. 자, 이 상품의 많은 용량에서 무역이 아주 역동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티베리우스의 죽음 이후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꺼놓고 영영풀이로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게 뭐냐면, 무언가가 한데 뭉쳐 또는, 나열, 정리가 되는 방식, 구성이지, 구성. 그 구성, 인도의, 이 동전, 은닉물, 저작물의 구성이 바뀐다.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엄청나게 많은, 단지 금화. 그런데 은화가 없어. 되겠니? 금화가 뭐를 가지고 있는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머리를 또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능동으로 가는 거지, 가지고 있는 금화 동전들이 여기가 주어, 동사. 수동태니까 are found, 발견이 되어진다. 되겠지? 인마가 2대인가? 이게 3대, 이게 4대? 이렇게 되는 거. 거의 없는 이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금이 주로 있었다. 그 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는 거고. 로마의 다른 형태의 동전은 발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ew니까. 거의 없는. 뭐 이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죽음 이후에 서기 180년에 아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오현제 중에 한 명이고 얘 아들이 아마 그 망나니 황제일 거야. 그 영화로는 글래디에이터 거기서 나왔던 황제일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로마와 한 권이, 한 제국이가? 로마와 한 제국은 마침내 무너졌다. collapsed. 됐지? 이게 이제 fail, perish, cease to exist라고 선생님들이 영영풀이를 해놓고 저걸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외워두고요. 기원전, 자, 이게 서기 200년쯤에 이제 무너졌다. 그랬을 때, 동양과의 거래가 거의 끊겼다. come to stand still, 멈추다. almost complete. 여기서 complete은 stand stil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로 들어간 거다. come, 전치사 to, 그 다음 명사야, 이렇게. So come to stand still은 멈추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멈추게 됐다. 됐나? 일지불일지 문제 같은 것으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됐어. 그래서 금화와 은화로 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왕성한 무역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데이 28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된다고 고생했다. 정리 잘하세요.